오늘 내가 지하철에서 생긴 존나 어이없는 얘기할게. 내가 지하철을 그냥 타러 갔어. 근데 존나 서민으로 보이는 존나 존잘인데 키는 한 190 정도 되고 근육남이었는데 근육이 거의 마동석보다 조금 팔이 얇은 정도? 근데 근육 모양은 더 예뻤어. 근데 걔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번호 뭐예요? 그렇게 물어본 거야.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왜 알려줘야 돼?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야 이미 알려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. 그래서 야 싫어 그냥 네 갈 길 가. 나 미안한데 못 주니까. 근데 걔가 갑자기 야 너 맞을래? 너 존나 팬다? 그냥 닥치고 존나 부르라고. 어? 전화번호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갑자기 그런 거야. 그래서 나 존나 당황했는데 일단은 걔가 좀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걔보다 싸움을 잘해. 내가 싸움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질 싸움 잘하기 때문에 걔가 키가 뭐 250이든 300m든 어? 5000m든 뭐 어차피 다 내가 이겨. 근육질이든 뭐든. 근데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. 왜냐면 내가 좀 유명한 슈퍼스타니까.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를 줬지. 010 뭐 6472 뭐 그 정도까지. 그러니까 걔가 막 좋대. 애프터를 기약을 하지. 호텔에서 너랑 뭘 하고 싶대.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냐 물어봤는데 뭐 침대에서 할 게 있대. 그냥 따라오면 된대. 걔가 서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잣집 아들내미였던 거야. 그래서 와 호텔로 갔는데 걔가 강제로 나를 힘으로 제압을 한 거야. 그래서 걔가 갑자기 밧줄 같은 걸 묶고 와 걔한테 강제로 당했는데 너무 느꼈잖아. 진짜 너무 어이없어. 내가 그런 애한테 느낄 줄 몰랐어. 어? 아, 예스. 예스.